있어요. 네오이즈 좀 준비했습니다. 엄청나게 빠진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. 예. 네, 이제 다 빠졌습니다. 하락장에 강하시니까 네. 믿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오이즈 지금 보시면 오늘 그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. 네오이즈하고 네오이즈 홀딩스하고 네오이즈 홀딩스는 급등을 하는데 네오이즈는 왜 못 가냐? 뭐 요게 이제 오늘 좀 재료가 좀 나왔죠. 네오이즈의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제 홀딩스 자가 붙으면 지주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네오이즈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지금 네오이즈 홀딩스는 10% 이상 급등을 했죠. 요거는 이제 개별 재료 때문에 그래요. 네. 네오플라이 그 가상 자산 사업 신고 완료. 요거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그 네오이즈보다는 이제 홀딩스가 대장주로 이렇게 먼저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저는 이제 오늘 네오이즈를 좀 갖고 나왔는데 네오이즈는 뭐 피망 관련해서 뭐 온라인 게임 포탈 피망이라고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이게 20살 때 이 관련 회사에서 게임을 한 것 같아요. 스페셜 포스가 아마 피망일 것 같은데 네.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22, 23살 때 했는데 무지하게 총을 쐈습니다. 이거 기억하기로는. 근데 이제 피망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매출이 피망 유료 아이템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우리가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. 2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향후에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44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. 내년에 688억 정도. 네, 그래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거는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좀 되면서 요 블레스온 리시드 그다음에 여인 폭풍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실적을 한번 보면 네오이즈는 PBR 한 1.2배 되고요. 2018년도에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됐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한 2,500억, 2020년도에는 2,800억이고요. 올해 이제 2분기까지는 1,300억 정도 돼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 6% 정도 감소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. 1,186억 정도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.8%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네오이즈는 뭐 실적이 올해는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내년 부분에는 실적 부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과학 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목표 주가는 한 25,000원 정도 네,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17,0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